한 놈만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열정적으로 수비를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겠어요. 네. 집중력 네. 좋다는 얘기죠. 예. 네. 이제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윤영원 선수가 조성민에게 뿌려줍니다. 블레이클리 공 잡고 허버틸 거리 벌리면서 수비합니다. 블레이클리 다가와서 득점 실패. 높기가 어렵습니다. 컷인 플레이 커트니 심스 득점 불발 리바운드 왔습니다. 일단 후반전 첫 공격 실패하는 부산 KT였습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최창진의 파울. 최창진 선수가 파울한 이후에 곧바로 에미 선수에게 사과하는 장면은 보기가 네, 좋네요. 그렇죠. 네. 미스매치라고 이제 이 속공 과정이니까 네, 미스매치가 나니까 파울로 이제 끊었죠. 그렇습니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에미 선수는 포지션 가드 포지션입니다. 네, 예. 그렇죠. 전태풍 빠져나온 김여봉 페인트존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하승진이 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쉬운 득점 올립니다. 시작한 리바운드. 자 오늘 이제 신명호 선수가 그럼 왜 안 나왔느냐 궁금하겠죠. 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지금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으니까 김여범의 이제 공격수를 넣었다고 봐야 돼요. 페이시시가 네. 석점 불발 리바운드 커트니 심스 커트니 심스도 풋백 득점. 또 하나 리바운드의 대결이죠. 하승진과 커트니 심스의 시작한 리바운드에서 천골이 나오네요. 오늘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아주 상황이. 네, 아이러니컬하게 오늘은 그런 장면이 브락은 브락으로 맞대응으로 네. 뭐 아주 재미난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데칼코마니 같은 경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석점 적중합니다. 김여범의 석점포 네. 말씀해주셨던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김여범을 그렇죠. 신경 대신에 넣고 있게 되네요. 예. 결국 이제 슈타로서 기용을 한 거죠. 지금 네. 이제 외곽 슈타가 없기 때문에 조성민이 빠져나옵니다. 커트리 심스에게 짧게 에미 선수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뒤쪽 길게 최창진 블레이클리 거리 벌리면서 수비하는 허버트 힐 밀고 다가와서 한 손으로 올립니다. 지금 블레이클리 선수의 중거리 슛보다는 불타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힐 선수였어요. 그렇죠. 네. 반칙 선언. 왜냐하면은 지금 이 블레이클리가 계속해서 템포 바스켓에 이제 슈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1구 2구 다 여의치 않았죠. 김여범의 네. 석점포로 38대 34의 스코어를 만들었고요. 지금 히스를 올리면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조성민 선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억울하다고 지금 이제 심판한테 하소연을 하네요. 예. 조성민의 파울이 선언이 돼서 3점짜리 아, 다시 아. 적중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 전태풍이었습니다. 41대 34. 네, 그렇죠. 김태술 선수보다 전태풍 선수가 리딩을 하는 것은 오늘 공격적으로 좀 네,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선수 기용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말씀해 주신 대로 3쿼터 득점 지금 8대 2런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추승균 감독이 공격적인 선수들, 외곽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반면에 KT는 최창진이 되는 이 게임 메이커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것이 이제 조금 틀린 점인데. 그렇죠. 김선신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작전 타임만 되면 가장 바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팀의 통역인데요. 전주 KCC의 정철우 통역은 최근에 전주 KCC의 통역으로 일하고 있지만 7년 동안 부산 KT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제스퍼 존슨에게 Calm down!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농구장에서 일을 하면서 목소리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성대 결절을 늘 갈고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평소에 차나 물을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은 농구장에서 네 뒤통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카메라에 잡히면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와서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통역 일 중에 가장 힘든 점은 팀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팀과 본인이 가족과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전주 KCC의 승리가 통역인 정서를 통역의 성대 결절도 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철우 통역이 말을 많이 안 했던 이유는 추승균 감독의 작전 시간에 국내 선수들에게 많이 시간을 할애했었기 때문이고 4쿼터가 되면요 통역분들 목소리 들어보시면 얼마나 큰 소리로 성대결절 걸릴만하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저도 감독 생활을 하면서 그 통역들이 과연 이제
이 사실 숨소리까지 통역을 해줄 수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그 이 통역은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10개 팀의 이제 통역들이 다 다른 자기만의 이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작전명과 그 작전들을 영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농구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려도 다 아는 건데 네. 한번 이제 주입을 더 시키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마커스 블레이클리 빠져나온 윤여건 커튼의 심스 공 놓칩니다. 전태풍 잡지 못했고요. 왼쪽에서 두 점짜리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벅지리 리바운드 잡습니다. 최창진 선수가 오래간만에 한번 이 쏴봤는데 네. 나가고 말았네. 허버틸 높게 하승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득점은 정말 챔버너스 원샷. 패스가 제가 한 박자 늦었는데 네, 결국은 아주 하승진 선수가 이 최근 컨디션이 좋다는 것이 입증이라도 하듯이 네, 굿더덕이 없이 자. 뭐 브레이크리가 지금 아주 결사적으로 지금 힙을 그렇죠. 들여미는데 네, 미치지 못하네요. 네, 하승연이 돌아서면서 득점 올렸습니다. 43-34 이 자유투 성공하면 오늘 경기 처음으로 10점의 점차가 됩니다. 성공합니다. 하승진 선수 빙에다가 그냥 던지는 거 별로 없었는데 어때요? 네. 정용호 캐스터 저런 거 많이 보셨어요? 거의 백보드 이용하는 게 사실 네. 하승진 선수의 이 포물선이 굉장히 높이가 낮잖아요. 네, 직선이죠. 높이가. 네. 거의. 지금은 림 뒤쪽 바로 맞고 들어갔습니다. 윤영호 빠져나와서 캐치샷 조성민! 역시 조성민.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감독들이 포를 정할 때 쌍포를 가져가거든요. 네. 이제 물론 윤영원 선수가 그 한쪽을 이제 당하는 건데 과연 이제 윤영원 선수의 이제 공격력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이번엔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KT입니다. 조성민이 후반전 첫 석점을 성공을 했어요. 서태리 심스가 스크린 걸어줍니다. 조성민 이동해서 외곽으로 힐에게 걸립니다. 공격권 부산 KT로 선언됩니다. 조성민 선수의 움직임인데 뒤쪽으로 헤지테이션 이후에 뛰어들어가면서 다시 공을 잡는 네, 그렇죠. 조성민 선수가 공 잡을 때 보면 외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에미 네, 선수가 지금 따라가기에는 사실은 외곽 수비는 쉽지 않죠. 블레이클리 훅슛 득점! 따라붙는 부산 KT 다시 5점 차. 최창진 선수의 노루 패스. 네. 네. 아주 신인이지만 저런 패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면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밀어붙입니다. 안드라임의 다가와서 포스트업 이후에 팁인 실패.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커튼의 심스 파울. 개인 반칙 3개째 커튼의 심스. 오늘 심스 선수는 판정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네. 에미 선수는 이 모습을 보고 약간 웃고요. 쏘고 나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공을 시작한 리바운드를 쟁취해낼 수 있었다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 득점력에서는 이 에미 선수가 뭐 다의 추정을 부르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헤인즈 선수가 돌아오게 되면 두 선수의 아주 이 득점 경쟁은 치열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에미 선수 자유투 1구 성공했고요. KT는 윤여건 그리고 박상호를 교체했습니다. 윤여건이 빠지고 박상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14득점 그리고 15득점째 안드라 에미입니다. 조금씩 KCC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네. 이게 조성민 약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전태풍이 잡습니다. 전태풍 탑에서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KT 최창진에게 우중간에서 멈춰놓고 반닫죠. 왼쪽 코너로 곧바로 패스 들어갑니다. 마커스 블레이클리 왼쪽으로 이런 것이 이제 미스매치 상황인데 블레이클리가 어렵게 득점 이동 반칙! 블레이클리 리버스 레이업으로 득점 그리고 보너스 원샷 얻어냅니다. 이게 왜 미스매치냐 하면 박상호를 허버트 힐이 나갔고 네. 블레이클리는 하승진이가 오기 때문에 속도에서는 두 선수가 앞서니까 돌파. 그렇죠. 네, 아주 이것이 정답을 낸 것이 이제 보너스 원샷까지 만들어가네. 김태술이 나오면서 전태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멋진 득점 올렸었던 블레이클리
추가 자유투를 실패한 실수가 쳐놨습니다만 이 공 김태수이 잡습니다. 브레이크리 선수의 오늘 자유투 조금 중요할 때 안 들어가네요. 오늘 세 개 던져서 하나만 성공을 했습니다. 에미 계속해서 박상호가 따라붙습니다. 에미씨 올려놓습니다. 득점. 자, 이 에미 선수는 혼자 따라붙어서는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저걸 돌파를 지금 이 왼쪽 윙사이드에서 골밑까지 가는데 도움 수비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조금은 KT가 더 이 도움 수비에 대해서 2선에서 지금 이 도와주러 나오는 게 이게 불확실한 이 물론 저게 지금 전부 스크린을 당하긴 당했다는 거죠. 에미 선수가 하승진에게 그러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브레이크리가 지금 나가려고 그러던 하승진 선수의 불하게 맥혔다는 거. 최창진, 조성민 빠져나왔습니다. 치고 들어옵니다. 조성민 외곽 봐줍니다. 박상호의 석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커트리 심스. 자, 너무 조심하면 안 돼요. 박상호 선수도 베이스라인 점프슛. 조성민 불발 흘러나온 거 어디로? 다시 KT입니다. 연속해서 자, 와이드 오픈 찬스.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조성민의 석점. 자, 그래도 조성민 선수 혼자서 이 득점 담당을 외곽을 하는 건데 하승진 불발이 됩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부산 KT. 하승진 선수는 왜 파워를 안 부냐 하는 거고 뒤쪽에서 스트리시도 공격권은 KT입니다. 박상호 선수가 사실 지금 옆구리 부상 계속 안고 뛰고 있는 상황이고 하승진 선수 조금 전 이 페인트존 안쪽에서 득점 시도 연결되지 못했고요. 애교 섞인 항의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저것은 뭐 얼마든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판도 인간인데 미안한 감정이 있으면 다음에 또 비슷한 거 불어줄 수 있다는 거죠. 하승진 선수의 저런 것은 아주 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블레이클리 샷클락 6초. 박상호 이동합니다. 블레이클리에게 밀고 들어갑니다. 왼손으로 옵니다. 티빈 다시 안 들어갔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아낸 박상호. 다시 조성민에게. 무슨 일이죠? 저 박상호 선수 저런 것은. 좁은 공간에서 샷클락 5초가 됐습니다. 4초 높게 올려놓습니다. 최창진 2점. 이제 점수는 2점 차. KCC가 그 간발에 조금씩 리드해 나가는데 이게 다시 두 점 차까지 왔어요. 자, 승부의 이제 고비죠 이게. 에이스라는 이름은 조성민 선수가 지금은 에미스에게 연결이 됐고요. 짧게 하승진의 득점을 만들어주는 에이패스였습니다. 에미 선수의 저런 것은 영리함. 마지막 도락을 보고 하승진 쪽으로 어시스트. 점수는 다시 넉점 차. 박상호 코트니 스미스 스크린 걸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반칙 선언됩니다. 저것이 이제 에미 선수가 헤인즈 선수처럼 이 바깥쪽을 살려내는 이제 외곽을 살려줄 수 있는 패스를 좀 그렇죠. 해준다 그러면 이 KCC가 아주 무섭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고향 오리온의 이 석점 확률이 2라운드까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에미 선수가 이번 시즌을 뛰고 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눈을 뜨지 않겠냐. 워낙에 저 이 미국 선수들이 또 전체적으로 1대1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뉴욕이. 자, 또 하나 찬스 오픈됐어요. 이번에도 조성민입니다. 이제는 한 점 차까지 턱밑까지 따라옵니다. 자,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는 조성민입니다. 신명호가 나오지 않겠나요? 신명호는 안 보이네요. 조성민이 3쿼터 연속해서 석점포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안드라미치 석점 불발. 리바운드 다툼 쳐내면서 정의대가 잡습니다. 그러나 가로채기 성공 블레이클리. 치고 나갑니다. 블레이클리. 공이 흘렸어요. 이 공 어디로 주나요? 이게 지금 조성민 선수가 백을 못하고 있었는데. 박상호에게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커트리 심스. 그리고 이 득점이 역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테크니컬 파울.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심스 선수 슈팅을 파울이 나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조동현 감독이 심판 판정에 약간의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심판이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 파울을 불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테크니컬 파울이 그랬죠. 맞아. 테크니컬 파울 이렇게 되면 자유투 하나.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후에 아 허버틀 선수가 네, 그렇죠. 뒤쪽에서 지금 예. 이제 머리 쪽을 조금 이제 시치로 바꾸는데 네. 이 장면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것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 사이드 아웃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벤치 테크니컬 파울로 자유투 그리고 이제 공격권이 공격권까지 주는 주어지겠습니다. 조동현 감독의 항의로 벤치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고요. 조성민 선수가 심판들에게 질의를 위해서 갔습니다. 아, 참 이 KBL 그 농구 팬들 저희 프로농구 시청률도 그렇고요. 점점 다시 관중들도 많아지고 있고 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또 다시 인기를 되찾고 있는 시점인데 에, 심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고 좀 평온하게 갔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이 그 있어요. 오늘은 이제 양쪽 팀이 서로 장신자이기 때문에 에, 결국은 네. 그런 몸 접촉에 대해서 오늘은 심판이 조금 유연하단 말이에요. 네. 네. 얘기 한번 들어보죠. 축신용 감독. 컴업 해야지. 이대 시작하면 다운스크린과 움직이라고. 투맨 게임! They're gonna set a downscreen. Backscreen, back. 여기에 교창이. Looky here. 여기에 너. EJ right here. 봐봐. 하나하나 놓치게 슬리퍼 치지 말라니까. 슬리퍼 맞아. 2, 3. Straight up to the 10. We was winning 10, guys. About 10. 그리고 파울이 하나 남았는데 파울 사용을 왜 안 해? We got one team foul left. Okay? 지금 최승규 감독이 석점으로 10점의 차이에서 9점, 1점 차까지 좁혀진 부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이 KT가 지금 7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왜냐하면 신장적인 면에서 이 큰 짐수를 보유하고 있다이기 때문에 KCC가 인사이드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제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아마 스쿼차가 좁혀지면서 얼마든지 KCC가 또 여기에서 공격으로 또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홀가분 해야 돼요 이제. 에민 한 손으로 올려요. 그리고 득점. 2포인트. 점수 낙점 차. 위기에는 꼭 에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자, 이 KT는 위기에 이제 조성민이 와야 되는데. 최창진, 우중간에서 조성민 달려 나왔어요. 던집니다. 이번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받고 컨트롤싱 블락샷. 정의재가 달립니다. 뒤쪽을 막습니다. 공격창 반칙입니다. 지금 블레이클리 선수도 블락샷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한 건 김태선 선수 뒤에도 눈이 달렸다고 봐야죠. 자, 뛰어들어온 데는 알고 뒤로 빽빽 쏘네. 자,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이 공을 내줍니다. 김태선. 네, 네. 아, 블레이클리 선수가 속았습니다. 송대창 네, 선수에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슛을 시도하는 줄 알고 떴었던 보세요. 예. 달려나갈 때 이미 송교창 선수를 읽어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것을 판독하는 이유는 이제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로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 네. 자. 네. 아, 유파울이 선언이 되네요. 네, 그렇죠. 고의적인 파울로 이제 보는 거죠. 유파울이 선언되면서 자이트 두개 그리고 공격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저것이 뭐냐 하면 과격하다고 봤기 때문에 유파울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이제 불행은 계속해서 KT 쪽으로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벤치가 다소 이제 흥분하는 모습인데 예. 지금 감독 코치가 다 나와서 서 있는데 저것은 벤치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나와서 항의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정의재 선수가 공을 가져갈 때 공을 한 손으로 들고 트래블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항의였어요. 네. 네. 지금 이 체육관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아주 이 뛰는 열기, 시소 게임, 이 게임의 지금 중요성 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온도가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54-49입니다. 그리고 전주 KCC 오픈 찬스 에밀 석점 실패. 리바운드 KT가 따냅니다. 박상호 뒤쪽으로 조성민이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블레이클리
밀고 들어갈 때 휘슬 올립니다. 슛 이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송교창. 송교창의 파울. 네. 손을 들어 인정하는 송교창. 이제 다음 반칙부터 팀 파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민 쪽으로만 지금 슈타를 몰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공격수가 하나 좀 부르는 게 어떠냐 KT가. 네. 네, 이런 아쉬움을 계속해서 갖기 위한 3쿼터인데 네, 지금 좀 슈타가 필요한 상태예요. 네. 네. 너무 조성민 쪽으로 쏠리니까 4쿼터에 과연 체력을 버텨낼 수 있느냐 조성민이. 네,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송교창 개인 반칙 4개가 되면서 교체가 됐습니다. 토트넘 팀 뒤쪽 표창진 쏴요. 짧았습니다. 그러나 빨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 밑에서 불발이 됩니다. 심스 선수도 조금 부담감을 이제 가져요. 예. 네, 그래서 좀 가볍게 올라가야 되는데 54대 49 에밋. 네, 트래블링이죠. 예. 예. 조금 중심이 앞으로 쏠렸어요. 공격권 다시 KT로 선언됐습니다. 박상호 선수가 조금 풀어줘야 되는데 구준일은 잘하는데 지금 득점이 안 풀려요. 그렇죠. 오늘 박상호 선수가 지금 6득점에 그치고 있고요. 네, 지금 내게 주어진 건 오늘뿐이에요. 박상호 선수한테 내일을 당겼을 수도 없고 지나간 어제를 부활시킬 수도 없는데 이 순간에 몰입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아,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한 전개죠 지금. 3쿼터 40초 남았습니다. 인사이드가 조금 맥혀 있거든요 지금. 블레이클리의 석점짜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에밋 잡을 때 휘슬 울리면서 반칙 선언됩니다. 아, KCC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에, 어쨌거나 지금 이 KT로서는 아주 다행스럽네요. 네. 지금. 그러면서 팀 반칙 절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54대 49 5점의 점차. 자 이게 이제 조성민이 빠지고 윤여건이 들어오는데 가장 네. 이제 슈팅이 윤여건 선수가 좋다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김현수 이제서 슈팅 이 두 선수가 좋은데 오늘 전반에 네. 그렇게 활약은 빼어나지 못했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지금 게임 내내 흐르고 있어요. 게이트 아, 벤치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혜를 조동현 감독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재도 선수가 12분 37초를 뛰었습니다만 득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후에 계속 벤치에 빠져있는 이재도 선수가 결국은 되겠고요. 선수를 살려내는 건 감독이거든요. 네. 네. 믿어줘야 되는데 네, 그래야 서로 어떤 믿음에서 그런 타락이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투 성공하면서 54대 51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선수 교체 전태풍 선수가 투입되고요. 에미 선수를 쉬게 해줍니다. 34초 남아있는 3쿼터 점수는 석점차. 전태풍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귀를 만진 전태풍. 9초 차이죠. 샷가락과 게임크락의 차이는. 전태풍 허버트 힐에게 허버트 힐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손 후트 시드 파울이 선언됩니다. 커튼의 심스의 반칙. 아 문제는 코트니 심스 선수의 개인 반칙이 4개가 된다는 네, 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지금 이 KCC가 장신만인데 힐과 하승진 선수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심스 선수의 지금 파울 트러블은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송교창과 코트니 심스가 각각 4반칙인데 아,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심스 선수의 개인 반칙 4개 12.9초가 남아있고요. 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1구 실패합니다. 허버트 조금 KCC도 더 달아나야 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붙들리고 있다는 거 이것도 네. 네, 지금 그렇게 KCC가 완전히 마음을 놓을 만한 그런 스쿼 차이는 아니거든요. 아, 두 개 모두 실패.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10초입니다. 플레이클리 공 가지고 프론트코트로 향합니다. 이제 샷 게임 플랑 5초 4초 플레이클리 네. 심스가 해줍니다. 득점 인정 반칙 커터리 심스. 54대 네, 53 그렇죠. 한 점차. 브레이클리가 저렇게 속도 내는 저런 것을 가드들이 해줘야 되고 네. 브레이클리의 어떻게 보면 아주 돌파 그 다음에 어시스트. 아, 예. 여기서 득점 인정 반칙 동점까지 만들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하승진의 파울이었고요.
허버트 힐 선수의 자유투 두 개 분발이 결국은 이게 동점까지 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또 찬스를 만들어주네요. 이제 2초 남았습니다. 한 점의 점차에서 동점을 만드는 커트리 심스입니다. 54대54 동점. 남은 시간 2초, 1초. 천태풍이 과감히 틀을 노립니다. 결국 이렇게 3쿼터 종료됩니다. 54대54 동점에서 3쿼터가 끝납니다.